없지만 오늘만큼은 동등한 위치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경쟁합니다. 2023 하나원 QFA컵 2라운드 천안시티FC와 양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천안종합운동장 현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티FC 박남열 감독의 선택입니다. 임민혁 골키퍼, 김주환, 이광준, 김주헌, 오윤석, 윤용호, 다밀, 김현중, 장백규, 바칼코 그리고 김종민이 11명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이를 상대하는 오늘의 원정팀 양주시민축구단 11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문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인수골키퍼 강용훈, 박성현, 김상훈, 박민준, 이풍범, 양창훈, 손재혁, 신동혁, 류현준, 이인규가 11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데요. 인수골키퍼 또한 리그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는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만 그 이후 경기들 반대로 천안시티FC는 베스트 11을 따져봤을 때 약 4자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전 자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카요코를 포함해서 오늘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하늘 색상이 천안시티FC, 화면 오른쪽에 빨간 색상이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천안과 양주의 맞대결 전반전이 방금 출발을 했습니다. 천안으로 달고 전진합니다. 옆으로 살짝 오른발 슈팅 굴절 중앙이에요. 오른발로 잡은 만큼 뭔가 중원 또 공격적인 모습에서 임팩트를 보여줘야겠죠. 좋은 드리블 뚫고 나옵니다. 왼발 올라갑니다. 먼쪽 머리로 맞췄어요. 그대로 박스 안쪽에 떨어지고 경기장 바깥에까지 떨어집니다. 골킥 양주. 이 오른손이 내려가면 이제 오른발이 올라갑니다. 살짝 골절 머리 맞았어요. 반대쪽 골망을 향하지 못합니다. 김종민의 헤더 떨어뜨린 공을 향한 경합 수비 등지고 있는데 공 따냈어요. 공격수가 따냈습니다. 반칙아닙니다. 박스 안쪽 드리블 들고 들어갑니다. 꺾어줬는데 왼발로 선방이 나옵니다. 잡아내는 이수 골키퍼 백규가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스루인 멀리 박스 안쪽 떨어졌어요. 왼발로 높게 뜹니다. 아쉬웠던 세컨볼 찬스 약간 넘어지는 김주환이었고요. 장백규 오른발 크로스 헤더 잡아내는 이수호입니다. 바카요코 헤더. 바카요코가 왼쪽으로 자리를 이동 윤용호 차줬어요. 헤더 바운드볼 이수가 잡아냅니다. 윤용호 다시 한번 끊어낸 양주 이풍범 전진합니다. 오른쪽 측면 선택 원터치로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태클 피했어요. 오른발로 선방이 나옵니다. 임민혁이 막아냅니다. 양주의 완벽했던 허용하는 순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2023 하나원 QFA컵 2라운드 천안시티FC와 양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은 스코어 0-0 아직까지 두 팀 모두 득점 소식은 없습니다. 천안시티FC가 점유율과 주도권을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결정적인 슈팅 시도들도 없진 않았죠. 하지만 유효 슈팅이나 또 득점과 정말 가까웠던 장면들은 많지 않았었던 천안이었고 양팀의 후반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꾸어서 화면 오른쪽이 천안 왼쪽이 양주입니다. 양주의 선축으로 시작된 경기 곧바로 끊어낸 천안 패스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본인은 조금 민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플레이에 큰 지장은 없으니까요. 중앙 바라봤습니다. 김종민 오른발로 전반전에 찾아왔던 기회 후반전에 살리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스코어 1-0 결국에는 이 공격에 마침표를 찍는 김종민 박남열 감독의 선택에 응답합니다. 중앙쪽 오윤석
퍼올려줬습니다. 박상추 들어왔어요. 왼발로 옆구부를 때렸습니다. 엄청 헤더 연결 세컨볼 잡아왔습니다. 김민섭이 왼쪽으로 드리블 출발 찔러줬어요. 박스에 왼발 나와서 임민혁의 선방이 나옵니다. 천안의 공격 중앙에 김세윤 왼쪽에 바카요코 1대 찬스 스텝 오버 안쪽 들어갑니다. 지금 수비가 넘어지는 장면 컵백까지 이어졌고 오른발로 골! 지금은 양주가 플레이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득점 만들어내는 천안시티 FC 스코어 2대0입니다. 왼발 올라갑니다. 가깝죠! 골! 따라붙는 양주 심해 축구단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2대 노킥 찬스 장백규가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올라갑니다. 파포스트 먼 쪽으로 헤더 오른발 골! 엄청난 득점 원더골이 터집니다. 스코어는 3대1로 다시 달아나는 천안시티 FC입니다. 낮게 갔어요. 이건 들어가지 않았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혼전 상황 천안시티 FC 실점을 막아냅니다. 팀 득점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바카요코도 득점을 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으로 빼내왔습니다. 양창훈 전진합니다. 드리블 흘렀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꺾어줬는데 1대 골! 경기 스코어 3대2 한 점차. 아직 경기 모릅니다. 펠레 스코어 돌입 양주 차줍니다. 머리로 끊어냈고 뒤쪽으로 전달 앞쪽으로 전달 떨어졌어요. 박사 쪽이에요. 스텝! 이것이 들어가지 않고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양주가 이것을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었고 설령 득점이 됐었더라도 오프사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천안시티 FC 대구로 향합니다. 2023 하나원 KFA컵 2라운드 3대2의 스코어에 천안과 양주의 맞대결. 이렇게 한 점차 천안의 엄청난 승리가 이어지면서 대구로 향하는 팀은 천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